유리 씨가 이제 새 아이를 키우고 있죠. 네. 그 육아에 이제 스트레스 같은 게 좀 있을 텐데 네.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풀어요? 저는 오빠랑 같이 야식을 먹으면서 아하. 좀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이제 저 혼자로는 좀 뭐 춤추면서도 풀고 아니면 춤을 어디서 춰요? 집에서요. 뭐 화장실에서도 추고 홈춤 하는구나. 네. 홈댄스. 유리 씨가 사실은 그 라붐의 메인 댄서였어요. 맞아요. 굉장히 잘 추거든요. 잘 춰요. 그러니까 홈춤을 우리가 안 볼 수 없죠. 나왔어요. 야, 대박. 너무 잘 추시는데? 이걸 화장실에서 춘다고. 와, 대박! 이 용기 오늘 여러 번 놀래네. 야, 여러 번 놀래. 아, 제 지인들이지만 새로운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. 그렇죠. 아니 진짜 그리고 이용기 씨가 보다가도 못 보겠다고 갑자기. 왜 그런 거예요? 잠깐 그런 거 있잖아요. 분명히 재수 씨인데 갑자기 눈이 바뀌면서 스타가 됐는데. 그렇죠. 이걸 봐야 돼 말아야 돼 이게. 아니 우리 와이프가 형 앞에서 춤추면 형도 마찬가지예요. 그런 거 아니에요. 나도 화장실 갔다 와. 장난스러운 거죠. 오빠 잘. 와 정말 잘 봤어요 다시 한번. 자 문제 갑니다. K 사운드 퀴즈요. AI가 읽어드리는 노래 가사를 잘 들으시고 어떤 노래인지 제목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. 이거 제일 복잡해요. 자, 소리 들려드립니다. 너만을 유혹하는 춤 우우우 심장의 매력 발산 중 유나 유리 노래 제목 심장의 매력 발산 중 유나 유리 딴 중 유나 유리 역스 뭘까요? 시스타 쉐이크 잇 시스타 쉐이크 잇 좋아 좋아 헐. 정답! 정답! 와, 우와, 이걸 한 번에! 한 번에! 와 진짜 잘한다! 이분을 너무 잘하시는데 이야, 시스타의 쉐이크 잘 맞추면서 자 3단계 갑니다. 축하드립니다.